생의 선물, 은희경 장편 소설, 나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가장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인물은 이모이다. 솔직히 말해서 올해 21살인 이모가 나와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이 결코 어른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상관없다. 무슨 일에 있어서건 어차피 이모는 어른스럽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어줍잖은 어른 행세를 하지 않을 때가 차라리 어른스러웠기 때문이다. 나는 이모의 비밀을 통해 삶을 배웠다. 이모가 펜팔을 취미로 삼은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펜팔이라는 것이 정숙한 처녀의 행실로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다소 발랄한 취미였기 때문에 처음 이모가 펜팔을 하게 된 공개적인 동기는 영어 공부를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어디까지나 실용 영어를 확실히 공부할 목적이 하는 데야 고지식한 할머니도 이모의 해외 펜팔에 강력한 반대 이유를 대지 못했다. 이모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명색이 영어 과외 선생이었으니 할머니로서는 펜팔이 쓰잘데 없는 편지지의 다른 표현이라는 짐작은 있었지만서도 직업적 지평을 넓히겠다는 이모의 기백을 막무가내로 가로막을 수만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 펜팔의 시작은 여간 호들갑스럽지 않았다. 먼저 무슨 국제교류협회인가 하는 회사로 자기 사진과 신청서를 보내야 했다. 그 사진과 신청서를 접수받은 협회는 자체 판단에 따라 조건에 맞는 외국인의 주소를 하나씩 소개해 주었다. 이모는 거기에 보낼 사진을 물론 새로 찍었으며 한 번은 눈이 짝짝이다, 한 번은 너무 촌스럽게 나왔다 하며 두 번이나 다시 찍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실물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문화사진관 아저씨의 직업적 자존심을 건드리기까지 했다. 그러고 나서 협회로부터 소개받은 주소가 캐나다에 사는 해럴드 모라고 하는 16세 소년의 주소였다. 막상 편지를 쓰려고 하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이모는 포켓판 영어회화 책과 사전, 고등학교 때의 영어 참고서까지 쌓아놓고 밤늦도록 끙끙대는가 싶더니 간신히 두 장의 편지지를 채웠는데 노력은 쓰고 열매는 달다고 자기가 쓴그 편지를 눈앞에 높이 쳐들고 읽어내리는 이모의 목소리는 사뭇 떨렸다. 그날 당장 이모는 영어 과외 교실로 그 편지를 들고 갔다. 학생들에게 독일어는 울고 들어갔다가 웃고 나오고 영어는 웃고 들어갔다가 울고 나온다는 어디선가 주워들은 말을 외국어 학습에 관한 최대의 금언이기라도 한 것처럼 인용하면서 이모는 이번 경험을 통해 영어가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음을 강조하는 한편, 그럼에도 편지를 훌륭하게 완성한 자기의 영어 실력에 대한 감탄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 편지를 학생들 앞에서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읽어주었음은 물론이요, 영어 발음이 좀 되는 학생들이 리딩 연습에 교재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 당시 이모의 과외선생 노릇은 사실 비전문적인 점이 많았다. 이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달 빈둥거리다가 중학교 1학년생으로만 서너 개의 팀을 짜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알파벳과 발음 기호, 그리고 고작해야 영어 교재 톰앤 주디의 맨앞 챕터 몇 개만을 가지고 기초적인 리딩 연습을 하는 것이 전부인 그 과외 지도는 공부를 가르친다기보다 아이들과 함께 논다는 게더 정확한 표현일 듯 싶었다. 그동안 이모는
비록 뜻한 바 있어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만큼은 남에게 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노라고 공언해왔다. 가끔 포켓판 회화책을 펴들고 이리저리 방안을 걸어다니면서 영어를 시부렁대고 팝송을 따라 부르는 걸 보면 자신의 주장대로 영어 실력이 꽤 있는 것도 같았다. 하지만 이모의 과외지도 방식은 그런 정도의 영어 실력조차도 필요 없어 보였다. 마치 사교장 같은 분위기였다. 서로 만날 기회가 적어진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이모의 과외방에 무릎을 맞대고 둘러앉아서 홍조를 띠고 서로를 힐끗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더니 과연 과외지도 시간이 다 지나고도 돌아갈 생각을 안고 마루 앞에 평상에 앉아서 노닥거리며 다음 팀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몇몇은 저희들끼리 짝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고 나머지 애들은 단체로 과자 파티를 벌이거나 일요일에 놀러 갈 계획을 짜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다. 그 학생들은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모를 시스터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선생님이라는 말보다는 친근감이 갈 뿐 아니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모의 교육 철학이 담긴 호칭이었다. 이모의 과외 지도는 오래 갈 수 없었다. 이모는 중학생들이 시스터를 그렇게나 따르는 데에 흡족해 하면서 계속 그 인기의 비결을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수업 분위기에서만 찾았다. 그 결과 시스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중학생들은 집에 돌아가 실력 없는 영어 과외 선생을 불평했고 이모의 예상을 뒤엎고 몇 달 안가 과외 교실에는 학생이 몇 명 남지 않게 되었다. 이모가 해럴드 모라는 소년가의 팬팔을 그만둔 것도 그 무렵이었다. 먼 이국에서 온 편지를 받는 재미에 그리고 그것을 중학생들 앞에서 읽어주며 으쓱거리는 맛에 서너 번쯤은 답장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과외교실을 닫게 된 마당에 환호해줄 중학생들도 없는데 20살 넘은 한국 처녀가 16살의 캐나다 소년과 공통 화제가 있는 것도 아니려니와 디어 헤럴드를 쓴 다음부터는 쓸 말이 막막하여 사전을 끌어다가 문성공처럼 사전 안에 단어를 한 글자씩 조립해 가면서 편지지를 메어 나가는 일도 여간 실속 없는 짓이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이모의 첫 번째 팬팔은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모의 두 번째 팬팔은 좀 달랐다. 상대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고 성인 남자였으며 어쩌면 결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것은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이라는 신분이 어느 이국의 여드름자국 성성한 사춘기 소년이 존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현실감이 있었다. 맨 처음 이모에게 쓴 편지의 서두를 인용하여 본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면 그는 22세의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국토방위의 의무에 여념이 없는 육군 상병 이형렬이었다. 이형렬의 첫 편지가 도착한 날 우리 집은 발칵 뒤집어졌다. 남양 마루에 봄볕이 몹시 따사로운 날이었다. 나는 새로 받은 5학년 교과서의 표지를 싸기 위해서 흰 달력 종이를 자르고 있었고 아침부터 심심하다고 노래를 부르던 이모는 마침내 나갈 곳이 생겼는지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다. 머리를 다 감은 뒤 이모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싼 채 내 옆에 와 앉더니 물기를 털기 시작했다.
고개를 내 반대쪽으로 돌리고 힘차게 머리카락을 터는 이모는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보다 구성지게 부르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느라고 물방울이 내 책 위로 마구 튀어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얼굴을 쳐든 순간 갑자기 이모의 노래소리가 뚝 멈추었다. 어? 우리 집에 편지 왔나? 이모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커다란 가방을 맨 우체부 아저씨가 막 대문간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 집에 전용옥 씨 있어요? 전용옥이요? 전용옥은 전데? 여기 편지요. 우체부 아저씨에게서 그 군사우편을 건네받고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더니 거품을 뒤집어 본 뒤 이모의 뺨 위로 배시시 홍조가 떠올랐다. 그러더니 몇 줄 읽자마자 갑자기 안절부절 일어서서 읽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중얼중얼 읽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편지를 손에 든 채 마루 위를 왔다 갔다 하는 품이 보는 사람을 여간 정신 사납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 다 읽고 난 뒤 이모는 그 편지를 무슨 합격 통지서를 내밀듯이 자랑스럽게 팔을 뻗어 내게 건네주었다. 진이야, 너도 보려면 봐. 펜팔 편지야. 나 혼자만 듣기에는 이모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 그 목소리는 그대로 방문을 뚫고 들어가서 도묘 맨 머리띠 아래로 반만 내놓아진 삼촌이 귀에까지 전해졌다. 삼촌이 곧바로 방문을 박차고 나왔다면 나는 이영렬의 첫 편지를 읽지 못했을 것이다. 삼촌은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모의 두 번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아마 삼촌은 바깥 동정을 살피느라 방문께로 돌렸던 시선을 그냥 다시 책상 위 법전으로 가져갔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원래는 할머니의 한복 허리끈이었던 머리띠의 한 끝을 분연히 휘날리며 이모의 뺨을 갈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편지를 다시 돌려받으며 이모가 내뱉은 말은 내가 생각해도 누이 동생을 가진 오빠를 충분히 흥분시킬 만했다. 이제 군인이 애인 되면 통닭 사가지고 면회도 가고 재밌겠지. 면회 가면 길 가던 군인들이 막 휘파람 불고 아유 얼마나 웃길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삼촌 방문이 거칠게 열렸고 아이고 언니 하면서 자지러질 듯 놀라는 이모의 얼굴 위로 손바닥이 날아왔던 것은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이모의 자업자득인 셈이었다. 다 저녁에 밭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아직까지 훌쩍거리고 있던 이모를 보더니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나에게 자초지정을 듣고 나자 그 얼굴이 한층 더 일그러졌다. 이모를 소리쳐 부르면서 부지깽이로 마구 정지 바닥을 두드리는 것이 당장이라도 이모를 후려칠 기세였다. 이모가 두 팔로 머리를 쌓아안고 똥개처럼 옆걸음을 치면서 슬금슬금 정지로 들어오자마자 할머니는 이모의 팔을 거칠게 붙들어서 바닥에 앉힌 뒤 또 한 번 부지깽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삼촌이 겁을 주었다면 할머니는 가시를 박는 격이었던 것이 그때부터 끈질긴 문초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모의 자백에 따르면 이모는 그 펜팔을 잡지나 가요책 등의 펜팔 안에서 주소를 보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명랑이라는 잡지의 펜팔 안에서 한 군인의 주소를 베껴와 펜팔을 시작한 것은 이모가 아니라
이모의 친구인 면장집 딸 경자 이모였다. 경자 이모는 펜팔 상대인 군인으로부터 자기에게 진실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에게 어울릴 만한 진실한 상대를 한 명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경자 이모는 그 진실한 상대로서 우리 이모를 점찍었고 이 이상 진실한 상대를 찾을 수 없으리라는 주석과 함께 이모의 주소를 적어 보냈다. 이모는 네가 아주 쓴맥이라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무조건 주소를 먼저 보내놓았으니 편지를 받더라도 놀라지 마라. 경자 이모의 말을 듣고는 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짓을 하는 거니? 하고 펄쩍 뛰면서 절교를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여기까지가 이모가 할머니에게 자백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물론 왜곡이 있었다. 이모가 펄쩍 뛴 것은 사실이었지만 뛴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뛸 듯이 놀랐다는 말도 있지만 이모의 경우는 그보다는 뛸 듯이 기뻐했다 쪽의 해석이 타당할 듯하다. 그리고 이모가 절교 선언을 하고 돌아와 버렸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그 장면은 이모가 취조간인 할머니를 따돌리고 훗날 나에게만 털어놓은 사실과 진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정정된다. 자기에게도 펜팔 상대가 생기게 될 것이란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이모는 크게 기뻐했다. 상대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기에 경자 이모에게 영겁 후 질문을 퍼부어 대기도 했다. 근데 어떻게 생긴 사람이래? 키는 크다니? 미남인가 봐. 별명이 록 허드슨이래. 뭐? 그럼 순 아저씨가 생긴 거 아니니? 록 허드슨이 뭐야? 제임스 딘이라면 몰라도. 그러더니 이모는 경자 이모 쪽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또 물었다. 너 그쪽에다 내 별명은 뭐라고 했어? 너도 나에 대해 뭔가 소개를 했을 거 아니야. 했지. 무늬 뺨친다고. 얘는? 무늬가 뭐니? 나탈리 우드라고 할 것이지. 그리고 너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라고 했겠지? 그래, 장래 희망은 현모양 처고. 절교 선언을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와 버리기는커녕 이모는 이런 식으로 경자 이모와 더욱 긴밀한 우정을 나누다가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경자 이모에 따르면 이 형렬이라는 군인은 서울 사람에다가 부잣집 아들, 대학생, 취미는 영화 감상, 특기는 오토바이 타기, 들으면 들을수록 설레는 이야기뿐이었다. 이모는 자기에게 닥쳐온 행운이 믿어지지 않아 가장 연한 허벅지 안쪽살을 살짝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그날 이모가 할머니의 부지깽이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펜팔 따위를 하지 않겠다고 두 손을 싹싹 모아 빌며 정을 호소한 것은 제 나름의 전략적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초를 끝낸 할머니는 나가봐라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등을 돌리더니 말없이 뒤주에서 쌀을 퍼내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말없는 등에는 삼촌과 할머니가 이모에게 이처럼 과격해졌던 것은 어디까지나 가족의 표현이라는 함축이 깃들어 있었다. 이모는 소리 높여 흐느껴 울면서 그 가족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당장 이모는 그 가족애에 배반되는 심각한 제의를 내게 하였다. 앞으로 이 형렬의 편지 관리를 나더러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한동안 앉은뱅이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반성의 기색이 역력한 표정을 지은 채 기운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사실은 어느새 그
그 길로 경자 이모한테 찾아가 이영렬의 편지가 경자 이모네 집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일을 꾸며놓은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맡게 될 관리란 경자 이모한테서 편지를 찾아다가 무사히 이모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다. 나는 한순간 어리둥절해졌다. 이영렬의 편지를 갖고 있다가 들키는 일이 문제인 것이지. 경자 이모네 집에서 편지를 찾아오는 일이야. 이모가 하든 내가 하든 상관없는 일 아닌가. 나에게서 그 사실을 지적받고 이모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그러더니 깜빡 잊었다고 사과를 하며 사실 자기가 나에게 그 중책을 맡기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들켰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형렬과 편파라는 것을 들키더라도 내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내가 우리 집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보아 이모 자신에게 미칠 파문이 적어질 게 아니겠냐며 나에게는 무척 미안한 일이고 이모로서의 체면도 서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달리 좋은 방법이 없어 부탁하는 것이라고 거듭 사과를 했다. 하긴 어린애들의 편지 심부름이란 하나의 유행 같은 것이었다.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상대일지라도 자신이 젊은 베르테르나 된 것처럼 동생 혹은 조카를 시켜 편지를 전하게 하는 것이 청춘 남녀가 상상해낼 수 있는 낭만의 일종이었다. 비밀을 공유한 대가로 또 비밀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서 나는 이모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제 6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니 이모가 이영렬과 편지를 주고받은 지도 그럭저럭 석 달이 되어간다. 그러나 이모의 감정 기복에 꽤나 시달렸던 때문에 나는 그 펜팔이 한 3년은 된 기분이다. 그동안 삶에 대한 이모의 응석을 나는 정말 싫도록 보아왔던 것이다. 우선 이모는 조금만 편지가 늦어도 조바심이 나서 들쑤고 눕기 일쑤였다. 밥상을 들이밀면 겨우 일어나 힘없이 벽에 기대앉는 게 영락 없이 한국 영화에 자주 나오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었고 밥맛이 없다며 슬프게 도리질을 할 때에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부잣집 외동딸 같기도 했다. 지니야, 나 어떡해? 응? 어떡하면 좋아? 라는 대사를 읊을 때에는 운이 뺨친다는 경자 이모의 말대로 연기력이 무늬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이영렬한테 편지만 오면 이모는 그날로 사람이 달라졌다. 하루 종일 콧노래를 부르는 것은 물론이요. 자, 각개우동 사먹어도 40원 남을 거다 하면서 웬일로 생색도 전혀 안 내고 내게 100원짜리 종이돈을 주는가 하면 할머니에게 다가가 엄마 힘들죠? 내가 시집가면 식모 두고 엄마 잘 모실 테니 기다리세요. 네? 라고 안 하던 짓을 하며 할머니를 걱정시켰다. 그런 날이면 또 거울을 들여다보며 하루에 거의 절반을 보내는 게 예사였다. 치켜올린 턱을 모로 비틀며 거만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이내 눈을 내리깔고 이마를 찡그리며 슬픈 표정을 짓고 다시 눈을 찢어서 사선으로 시선을 주며 환한 표정, 다시 고개를 젖히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을 보며 아련한 표정, 다시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도리질을 하며 무슨 말을 할 듯이 입을 쫑긋거리는 애처로운 표정, 그리고 무슨 표정인지 입을 꼭 다물고 눈을 동그랗게 뜬뒤 고개를 짧게 젖히면서 흥 하는 콧소리를 내보고서야 비로소 이모의 표정 연습은 끝이 난다.
그러고도 도저히 제 기분을 이기지 못하는 날은 할머니 몰래 내게 이영렬의 편지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문서를 열람하기 전 비밀 엄수 등의 여러 가지 다짐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봉투를 건네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찌나 오래 끄는지 단지 이모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편지를 보고 싶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나를 번번이 포기 직전에까지 끌고 가곤 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든 이영렬의 편지는 나의 수고를 전혀 보상해주지 못하는 그저 그런 글솜씨였다. 그의 편지는 항상 보고 싶은 영옥씨로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는 언제나 날씨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그의 편지 서두는 항상 비슷했다. 따뜻한 날씨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점점 따뜻해집니다. 여름이 오는가 봅니다.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인가 봅니다. 정도에서 더 바뀔 줄을 몰랐다. 날씨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의례 누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 시작하니 명언 명구였다. 그것이 명구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 다음 나오는 내용과 어떤 연관을 갖고 인용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이를테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써놓고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로 이어지거나 패트리 켈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대뜸 오늘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가 나오는 시기였다. 그러나 일단 관문만 지나면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 없이 평이한 문장이 쭉쭉 나열되므로 아주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짧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의 장점이었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런 이야기였다. 나 이영렬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이 아무개 씨의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는 22세, 대학에서 이 전공은 토목과 누나는 시집을 갔고 형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중이다. 장래 소망은 전공을 살려 토목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는 아내와 함께 테니스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 계획이다. 다룰 줄 아는 악기는 하모니카이고 취미는 오토바이 타기인데 애인을 뒷자리에 태우고 숲길을 쌩 달려보는 게 오랜 꿈이었지만 아직 애인이 없어서 그렇게 해보진 못했다. 그동안 공부밖에 몰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자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옥 씨의 사진을 받아보고 특히 눈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 영옥 씨의 편지를 받아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옥 씨를 알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이다. 이모가 편지를 쓰는 시간은 대개 할머니가 잠든 밤이었다.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연속극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곤 했다. 하지만 초저녁 잠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연속극을 언제나 끝까지 듣지 못하고 코를 고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초저녁 잠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썬데이 서울을 뒤적이고 있다가 이모가 맞춤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물어오면 자문관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 이모가 이형렬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형렬이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이좋은 대꾸를 이루었다. 나 전영옥은
경찰 고위직에 있었던 전 아무개 씨의 일남 일녀 중 막내이다. 오빠는 현재 법대 3학년이고 어머니가 농업과 건축업, 가게집 새로운 일을 태어날 고상한 말을 찾던 이모는 집과 관계된 직업 중에 이 말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다. 거기에 종사한다. 아버지가 6.25 때 순직하여서 국가 유공자 집안이다. 나이는 21세.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얼굴을 붉혀가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위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성격이 조용하여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고 장래 소망은 현모양처. 남자친구는 전혀 없으며 기회는 많았지만 집안이 엄격하여 교제를 해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좋아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꽃말을 지니 물망초.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나를 아껴주는 진실한 남성. 그러나 이모의 편지가 언제까지나 이런 입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편지는 점점 센티멘털하게 변해갔다. 그러더니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이따금 눈에 띄고 애틋한 구절이 많아진다 싶을 무렵부터 더 이상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표현에 대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그런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만큼은 이형열과의 관계가 발전한 것인지 맞춤법을 물어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이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도 편지를 전해주는 일은 여전히 내 소관이었으므로 나는 여전히 이모의 비밀을 혓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었다.